누구도 공짜로 남을 부자로 만들어 주려고 그렇죠. 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 기본적인 것만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회는 온다 쑨톡 머니투데이 방송 건설부동산부 박소영 기자입니다. 올해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이제 절반 이상이 작년 4분기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죠.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그리고 봄이니까 또 이사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좀 급매물이 소진된 영향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세적 반등의 징조라고 희망을 좀 가져도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정책적 효과인지 뭐 의견들이 분분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오늘 명쾌한 대답을 주신 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유튜브 채널 박감사 리얼아이의 주인공 박은정 감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사실 건설 부동산 업계를 취재하면서 되게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박감사님처럼 좀 다양한 이력을 가진 분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뭐 감정평가사부터 공인중개사, 그리고 부동산 컨설턴트,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등등 다양한 직업을 좀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은 직업을 여러 개 제가 소개를 해놓은 게제 유튜브 상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감정평가사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는 사실 이제 부동산 관련된 일을 지금 15년 좀 넘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20년 돼가는구나. 네. 그래서 부동산이 사실은 자산은 되게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좀 내용을 잘 모르시고 이렇게 판단하거나 또 행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맞죠.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을 해보자.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계기를 좀 갖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감정평가사를 본업으로 하시다 보면 막 크게 대중분들이랑 소통할 일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대출을 뭐 하시는 경우나 아니면은 보상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뭐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일들 또는 부동산 밀접하게 관련된 좀 자산가들 위주로 좀 일을 하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의뢰하는 쪽은 개개인보다는 뭐 은행이라든가 뭐 증권사 뭐 이런 쪽에서 의뢰를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만나는 일은 조금 드문, 예, 그렇습니다. 사실 박감사님 유튜브를 보면 알수 있듯 이제 2021년 초반부터 꾸준히 하락을 경고를 하셨는데요. 사실 근데 2021년이면 한창 부동산이 너무나 잘 나가고 이제 부동산 대마 불사론이 되게 쟁쟁하던 시기가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부분들을 좀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근거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제 채널을 아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저 2019년부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때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부동산이 불타오르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거래량도 많이 늘어나고 가격도 많이 올라간 상태였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이제 금리가 살짝 0.25 정도 오르고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가 바닥이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생각지 못한 변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들은 웬만하면 다 참여했 다고 볼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공급 부족론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됐는데 도입이 되면 이제 더 이상은 아파트 공급을 안할 것이다. 또는 양질의 아파트는 공급되지 않을 것이니까 늦기 전에 집을 사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젊은 세대들 아직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기에는 자본을 많이 축적하지 못한 세대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사실은 부동산 시장은 누군가 들어와 줘야 그걸 팔고 다른 물건을 살수 있는 이렇게 그렇죠. 갈아타기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시장인데, 그런 젊은 수요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갈아타기가 활성화되는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더 많은 유동성이 풀리고, 또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또 장기간의 상승장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내가 지금이라도 뛰어들지 않으면, 안 맞습니다. 되나?
안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마음에 들어오시는 영끌이 또 열풍처럼 맞아요. 일어났던 네. 시기를 거쳤기 때문에 진작에 떨어졌어야 되는 또는 진작에 조정이 됐어야 되는 시기가 왔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서 좀 과다하게 거품이 생기는 그러한 기간을 겪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2021년보다는 조금 더 일찍 꺾였어야 되는 게 맞았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엄청난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면서 그것들이 조금 더 지연이 됐고 그러다 보니 거품이 훨씬 더 많이 끼게 되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워낙 짧은 기간 동안 가격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게 조정되는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막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네. 워낙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올라간 가격을 경험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저항감이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대비 지금 시장이 진짜 조금은 꿈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지난해 하반기의 거래량을 생각을 해보면 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기준해서 보면 1,000건이 안 되는 시기를 거의 반년 가까이를 겪었어요. 그거 대비해서 사실은 올 초만 해도 거래량이 크게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 거래량에는 또 LH나 SH에서 매입하는 미분양 매입주택 부분의 그렇죠? 거래량까지 포함되어 있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건수가 이제 1,000건대를 보인다는 것 굉장히 시장이 살아나기 어려운 형태였는데 1.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발표가 되고 바닥론이 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상승기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 지금 2년 정도는 조정된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금액에 또 금리 자체도 정책금리를 통해서 그때와 비슷한 수준의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일부 수요가 유입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래서 예상하는 거래량이 2월 기준에서 뭐 2천 건 정도를 서울 같은 경우는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꿈틀대는 정도의 규모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평균적으로 거래됐던 거래량을 보면 한 5천 건 정도가 평균적인 거래량이고 또 영끌이 한참 활발하던 시기의 거래량은 한 달 거래량이 15,000건, 17,000건 이렇게까지 거래가 됐었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2,000건의 거래량은 아직도 시장의 어떤 흐름이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 또는 반등할 수 있을 정도의 거래량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미약한 수치임에도 벌써 반년간 굉장히 낮은 거래량을 보여왔잖아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었다. 네. 이제 살아난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또 언론에서 많이 얘기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그렇다면 좀 앞으로 그래도 하락장이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아직 고점 대비해서 떨어진 폭이 뭐 30-40% 뭐 이 정도 떨어졌다고 지금 볼 수 있는데 네. 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앞으로 얼마나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지 혹시 예상을 좀 해보실 수 있나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네. 내 재산을 네가 뭐 안다고 이렇게 하냐 맞습니다. 이런 약간 비난의 말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 네.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은 최고점 대비해서 한 70% 정도는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많이 보시네요. 그만큼 단기간에 많은 폭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수치적으로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하락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절대적인 금액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나 받쳐줄 수 있는 경제력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정도를 기준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집값 바닥의 신호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의 위기를 또 누군가에게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등의 단서에 대한 관심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박 감사님 말씀 들어보면 아직은 멀었다 생각이 들긴 해요. 만약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월이 시간이 지난 뒤에 이것이 좀 괜찮아진다면 이 지표가 조금 튀어 오른다면 좀 들어가 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정말 바닥에 내가 집을 사고 싶다 이런 네. 마음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본인이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부동산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시기가 바로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시장 자체가 지금은 누구나 관심을 갖고 있는 아직도 관심이 끊이지 않는 부동산을 네.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팽배한 시장이거든요. 그런 시장에서는 아직도 조금이라도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가격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여지진 않음에도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러면 사실은 조금 출렁일 수 있거든요. 울퉁불퉁한 모습으로 가격이 조정이 되는 상황이 오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시기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가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금융위기를 겪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이제 끝났다. 뭐 거의 대부분 집을 샀다가 내가 돈이 다 묶이는 게 아닌가 하면서 전세를 더 선호하고 뭐 이런 상황이 왔던 시기, 그리고 그 시기의 매매는 정말 실수요자 위주로 이루어졌던 시장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집값이 바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은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다른 곳들도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어떤 세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거래가 활발해야 세수도 좀 확보가 되고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정부가 그냥 두진 않을 거고 어떤 이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많은 조치들을 내놓을 수 있는데 가장 극단적인 조치, 예를 들면 뭐 양도세를 아예 한시적으로 완화해 준다든가 뭐 이런 조치까지 과거에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시기 어떤 정책적으로도 아 이렇게까지 정책을 풀어주나라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사실 그때가 집값이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좀 나오시는 대담하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정말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꺼졌을 때가 진짜 바닥이라고, 그런 심리적인 것들을 많이 이용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저희 채널이 이제 사람들이 찾지 않을 때 그때가 정말 찐 부동산 바닥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뭐 정부가 이렇게까지 막 혜택을 풀어준다고, 과거에도 정말 힘들었을 때 나왔던 그런 대책들이 한 번 더 나와준다면 그때는 아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바닥의 신호구나라고 그렇게 여겨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세랑 매매의 갭 차이가 줄어들 때 그때도 또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라는 거를 우리는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전세 시장이라는 거는 실수요 입장에서 사용의 가치라고 보면 돼요. 그 내가 이 집을 실제로 사용하는데 이만큼의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전세의 가격이고, 매매가는 이런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자본 이득을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매매가가 전세가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강남 같은 경우 뭐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율이 조금 전세가율이 낮은 편. 그리고 지방의 아파트 시장이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뭐 전세가율이 뭐 90% 이상을 차지하는 거의 비슷한 이런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과도한 상승기를 거침에 따라서 이 갭이 굉장히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갭이 앞으로는 지금 이제 호가가 내려오지 않고 좀 이런 상황에서는 더 갭이 벌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전세가 자체가 사실은 보통 예전에는 전세금이 자기 자산의 어떤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매매로 넘어가기 전에 자금을 축적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세가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의 전세가는 사실은 전세금 대출을 활용한 전세가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전체 금액 중에서 부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한 전세가이기 때문에 그 전세가를 지금과 같은 이제 고금리 환경에서 꾸준히 유지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전세가도 조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매매가가 떨어지는 속도와 전세가가 떨어지는 폭이 뭐 이제 좀 차이가 있을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전세가 매매가 비율 자체도 반영되는 정도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진짜 많은 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심리도 그렇고 계속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금리도 정말 솔직히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비싼 재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물건값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수요가 많고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적어지면 가격은 내려가고, 이거는 사실은 모든 재화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내용인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기에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원래 그 접전보다 때로는 과도하게 올라간 지점에서 때로는 그거보다 훨씬 낮은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반영을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분양 시장에 대한 얘기도 좀 나눠볼 텐데요. 최근에 서울의 몇몇 곳들의 분양 성적이 좀 괜찮았습니다. 영등포호자의 디그니티 그리고 걱정이 좀 많았던 둔천중공 재건축도 그래도 다 털어냈어요. 이러면서 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어떻게든 끌고 가는 모습인데 이제 서울에서는 좀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몇몇 징후들을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네. 이제 1순위 경쟁률이 이제 198대 1에 육박했다. 이 얘기 이제 많이 나오고 이제 청약 시장에 훈풍이 분다. 네. 또 청약이 양극화가 시작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규제 완화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1순위 경쟁률 자체는 이제 과거에 이제 지역 거주 그 요건이었었고 그렇죠. 지금 1순위 통합이잖아요. 네. 그래서 경쟁률 자체가 조금 더 과다하게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고 이 영등포 자이 같은 경우는 5구짜리가 8억 정도 그리고 8사짜리가 12억 정도의 분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가격이면 일대에 지금 호가 수준 정도 되거든요. 네. 사실 크게 메리시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경쟁률이 높아졌던 이유는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고 사실은 전매 제한 기간이 굉장히 짧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단지거든요. 네, 즉 그 얘기는 부동산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본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분양가 대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믿음, 이런 가수요들이 많이 시장에 들어와 줬다는 의미고, 그런 것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경쟁률이 좀 올라가는 형태가 됐는데, 사실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그게 다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약 경쟁률이 높았고 어떤 가점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당첨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또 약간 네.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 청약 점수가 높으려면 잔여 수가 많고 가입 그렇죠. 기간이 길고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네. 되잖아요. 그럼 대부분 통상적으로 그런 가점을 유지하려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수준이나 이런 생활 수준이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 자금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네. 많은 편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이 청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집을 진짜로 다 수요할 수 있을 만큼 돈을 갖고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이걸 통해서 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온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이제 완판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시장 자체를 보려면 최초 1순위 때 청약 경쟁률이 어땠는지를 보면 그게 우리 지금 시장의 현실이거든요. 워낙 물량도 많았지만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라고 표현되는 13대책, 어떤 집을 사라는 그 대책이 규제 완화책이 나오기 전까지의 어떤 사람들의 심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2순위까지 해도 뭐 5대 1 뭐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리고 나서도 실제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이어지는 이게까지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일단 넣고 맞아요. 되면 생각해보자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5대 1이었단 말이에요. 나오고 나서 이제 뭐 중도금 대출을 풀어준다든가 뭐 이런 어떤 금융적인 조건을 풀어주겠다고 하니까 계약률을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네.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진 게 청약에 관련된 규제를 많이 풀어주면서 뭐 무주택 줍줍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지역을 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전국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맞아요. 이렇게 풀어줬고 에이. 또 지금 이 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0% 이상 공정률이 진행된 단지잖아요. 거의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내가 지금 뭐 계약금과 일부를 부담해서 뭐 한 2, 3억 정도 되는 자금을 가지고 1년 정도 이걸 유용을 하면 나중에 분양받은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남겨먹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투자의 개념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팔았어요. 사실은 이게 뭐 청약시장 또 실수요자 어떤 주택시장에도 영향이 있지만 이 문제 자체는 사실은 PF 시장이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가늠자가 그렇죠. 된다고 볼 수 있었던 문제였고 네. 이 사업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모든 규제를 풀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지금 다 네. 판 시장이거든요. 그럼 이 다음은 물량이 안 나오나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강남권에도 굉장히 많은 맞아요. 우량하다는 사업장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송파가 아니고 강동에 있고 네. 실제적으로 굉장히 마케팅을 송파의 헬리오시티와 비교를 하면서 이제 부각을 시켰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조금 떨어지는 위치에 그렇죠. 있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높았던 단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장의 판단이 이 가격에는 조금 너무 비싸다라는 게 판단이었고 그게 청약 경쟁률로 나타난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이렇게 많은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네. 해결을 했지만 그럼 앞으로
분양할 것들에 대해서는 과연 대책이 있느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특히나 뭐 강남권의 뭐 방배 쪽에도 재건축 그 재개발 물량이 많이 있고 네. 또 반포 쪽에서도 앞으로 나올 예정이고 그렇죠. 더 비싸고 더 좋은 위치에 네. 있는 아파트들 사업들이 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다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을지 지금도 기존에 돈 있는 사람들도 이걸 할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던 시장이었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값으로 팔려고 하는 물량이 앞으로 시장에 들어왔을 때 이게 정말 다 해결될 수 있을지 그런 해결이 안 됐을 때는 과연 이 충격을 우리가 시장에서 흡수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냥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네네. 좀 그런 측면이 있다. 사실은 지금 강남에서 되게 큰 아파트들 대규모 아파트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사실 다 그것들이 고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살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대한민국 많지는 않을 텐데 사실 물량 흡수가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궁금한 상황이고요. 사실 전세 얘기도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요. 왜냐면 박 간사님 제가 영상을 봤는데 이유는 다르지만 절대로 전세 살지 마라 이런 약간 도발적인 질문이 제가 영상을 봤습니다. 지금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사실은 전세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뭐 사실 집이라는 게 사람이 꼭 살긴 살아야 되니까 뭐 전세나 매매나 월세나 이런 여러 가지 주거 조건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대한민국만의 전세 제도라는 게 조금 우리 한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저희 그 구독자분들에게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하고 볼리비아인가? 이렇게 두 군데 나라에만 존재를 하는데 뭐 볼리비아는 네. 두뇌로 하고 우리나라에만 사실상? 있는 약간 네. 사실은 독특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이 상황을 살펴보면 금융이 크게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 어떤 집을 마련했을 때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개인 대 개인으로 집을 담보로 빌려주는 형태가 바로 전세 제도거든요.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월세보다는 싸게 집을 이용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전세금을 목돈을 계속 모아두는 강제로 저축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지가 될 수 있었어요. 또 이렇게 집을 근데 내가 사용도 하지 않을 거면서 누구한테 빌려줄 거면서 이 집을 이자도 안 받으면서 이 집을 보유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전세 그렇죠. 제도가 유지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 집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집값이 많이 오를 거다라는 어떤 그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런 제도를 활용을 하겠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서로의 니즈가 맞아서 전세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세를 이제 제가 살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 네. 그 전세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개인 입장에 있어서는 거의 전 재산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어요. 전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럼 이 돈을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 말하는 가격이 나중에 담보될 수 있다라고 믿고 그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돈 빌려줄 때 친구들한테 돈 빌려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네. 돌려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제 과거처럼 집값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를 들어가면 또는 내가 나중에 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이 전세가로 이 집을 내가 안 되면 매입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전세제도가 계속 금액도 많이 주고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장이라면 사실은 유지되기가 힘들거든요. 전세입자 입장에서도. 사실 내가 이거를 여기서 지금은 어떠한 이유로 살고는 있지만 이 지역을 내가 애 집을 완전히 소유함으로써 여기에 정착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경우는 또 많지 않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금의 자산을 지키는 길 뭐 이런 걸 생각 해서는 전세를 살더라도 나중에 최악의 경우는 내가 그 가격으로 매입한다라는 마음이 드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보수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정도만 보증금으로 하고 일부는 반전세 형태 뭐 이런 선택을 통해서 좀 자산을 지키는 하락기에는 자산을 지키는 길을 좀 강구하셔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사실 또 박 감사님 말씀 정말 맞는 게 지금 집값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전세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변을 보면 사실 전세금 돌려받지 못해서 소거래하는 분들 너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사실 그렇죠. 감정평가서 일하시면서도 많이 이런 케이스도 보셨겠어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생판 모르는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준 상태인데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으면 나갈 수가 없는 형태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주거 이전이 굉장히 제한돼 버리는 상태예요. 근데 그 집주인이 이 돈을 바로 갚을 수 있는 능력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대부분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받아서 맞습니다. 이 집에 전세금을 돌려주고 이제 이렇게 해주는 형태가 네.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가 돼 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수요가 충분한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게 원활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전세가가 이렇게까지 거품이, 전세가 자체도 거품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조정되는 시기가 왔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원래 전체 전세금을 다른 사람한테 받아서 돌려주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그 전세금을 받더라도 자기가 일부를 또 맞아요. 네, 상환해야 되는 네, 이런 상황인데 상환 능력이 실제로는 좀 많이 부족한 거죠. 맞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제 전세에 관련돼서 이 책임을 보증보험을 통해서 정부한테 네. 조금 돌리는 형태를 택하시라, 이런 시기에는 이제 사실은 영상을 통해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드리긴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정부가 그런 보증을 택하신 분들은 보증에 관련돼서 이제 미리 돌려받고 나갈 수는 있지만 그 책임 자체나 어떤 그 부담 자체는 허그가 고스란히 떠안는 형태. 그렇죠. 지금 이제 그게 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외부 이슈 또한 무시할 수가 없는 시점인데, 사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에 크레딧 스위스 은행 위험까지 조금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걱정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PF 쪽도 위험하다는 얘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여파가 뭐 연준이나 한국의 기준금리나 그리고 저희 부동산 시장에 좀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인사이트 있으시면 같이 나눠주세요. 일단은 지금 외부적인 이슈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금융기관의 위기 상황이 계속 도래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기조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 이제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푸는 시기가 있었고 그렇죠. 어떤 유동성을 풀었던 이유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푸는 정책을 해왔던 게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해왔던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블랙스완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이미 풀린 유동성 위에 또 다른 또 유동성을 쏟아 부은 형태거든요. 그러면 유동성을 많이 풀어냈다는 의미는 유동성이라는 게 결국은 신용을 가지고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돈이 있으면 네? 그걸 바탕으로 신용을 가지고 이제 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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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빚으로 만들어낸 게 그렇죠. 바로 유동성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따라오는 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경제에서 가장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괜찮지만 네?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오는 경우에는 사람의 생존의 문제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당장 그렇죠. 내가 빵을 하나 사 먹는데 예전에 1,0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었던 걸 극단적으로 10,000원을 줘야 사 먹을 수 있는 네. 상황이 온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좀 타격이 덜하겠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제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물가의 안정, 인플레이션을 잦아들게 하는 것. 이게 가장 급선무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극단적으로 빠른 속도로 올리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풀었던 유동성을 갑자기 줄이는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풀었던 유동성을 누군가한테 계속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네. 은행에서는. 그러면 이 은행에서는 이거를 갑자기 누군가 돈을 나 찾아갈래 이렇게 해서 가져가게 되면 이걸 어디서 이미 누구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그렇죠. 당장 갚지 않으면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고 네.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게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네. 실리콘밸리 은행이 사실은 한 2년 사이에 굉장히 자산 가치가 두 배나 늘어나는 등 굉장히 급성장한 은행이에요. 그렇죠. 주로 이제 스타트업 업체들한테 많이 돈을 빌려주면서 그런 업체들은 오히려 이런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에는 투자도 많이 받고 성장도 많이 되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은행에다 막 예치를 하겠죠? 네. 그럼 은행은 이 돈을 굴릴 데가 없는 거죠? 대부분 가장 안전한 국채에 투자를 그쵸, 했어요. 그쵸. 근데 금리는 올라가는데 국채에 투자를 했으니까 이걸 내가 만기까지 끌고 가면 사실 손해볼 일이 전혀 없는 자산에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누군가 이 은행에 돈을 맡겼던 사람들이 자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왔잖아요. 뭐 예전만큼 화랑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찾아가게 되고, 그러면 당장 있는 자산을 처분해서 그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그럼 손해를 보고라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그렇죠. 됐고, 그런 위기가 커지면서 뱅크런 내가 이렇게 뒀다가는 돈을 못 찾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뱅크런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이 유동성을 축소하는 시기에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고 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은행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위기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취약했던 곳들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크고 작은 은행들이 무너지는 일 이건 당연한 대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그런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전하다 막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지표가 LCR 뭐 유동성 비율이라든가 또 자기자본 비율 어떤 부실 채권에 대해서 충당금의 적립률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 우리는 미국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의 이면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PF 문제도 또 엮여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1금융권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까지 뭐 PF 때문에 과거에 위기를 한번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PF 대출의 규모가 지금 나가 있는 여신 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부동산 시장의 화랑을 타고 이 부분에 많이 자금을 대여했던 그런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증권사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담을 그쪽에 안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기가 지금 사실은 PF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이 완료가 돼야 돈을 갚을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사업의 완료 누군가가 이 부동산을 사줘서 돈을 분양해서 분양대금을 내서 갚아야 이 사업을 완료지을 수 있는 것들인데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유예를 해놓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자 상환 유예라든가 원금 상환 유예라든가 네. 이런 조치들이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실 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많은 부실화될 예정에 있는 네, 정상 채권들이 있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예 조치가 종료가 되고 사실은 이제 부실로 넘어오는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지금 쌓아놓은 충당금만으로 충당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사실은 네. 다 엮여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가 안전하지 않다.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라든가 뭐 자기자본 비율 이런 거 양호하기 때문에 은행 뭐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만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재 위험들이 꽤 큰 것 같아요. 지금 지표에는 아직 잡히지 않은 그런 것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융안정보고서를 계속 내잖아요. 그 보고서의 내용을 봐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지표로 봤을 때는 안정적이지만 그 안에 내면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도 네. 보면 그 이런 정부의 유예 조치가 반영된 결과다. 그리고 또 지금 이런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경우는 굉장히 어떤 부실의 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잠재된 위험이 사실은 예정된 위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기 자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PF 대출 같은 걸 보면 저축은행이나 이쪽 규모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는 걸 제가 봤거든요. 사실 나중에는 그게 조금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를 지금 이제 저희가 깨달았으니까 그것도 조금 같이 유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좀 종합했을 때 지금이 집을 사기에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는 정말 잘 납득이 되고 알겠거든요. 근데 또 이제 집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가장 추천하는 그러면 어떤 주거 형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은 주거 형태를 우리가 뭐 원한다고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사실은 시장을 크게 나누면 매매 아니면 임대 를 통해서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에 한정지어서 생각을 네. 한다면 저는 이제 반전세 형태를 가장 추천을 합니다. 일단은 월세보다는 이제 전세 비중이 조금 있으면 어떤 다달이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조금 네. 적으니까 반전세 형태 그리고 어떤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 정도 그러니까 완전한 전세 형태보다는 좀 낮은 규모이기 때문에 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리한 방법을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세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내가 굉장히 우량한 지역 내가 나중에 평생 소유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 지역의 경우는 전세의 형태도 그러니까 선호할 수 있고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보통 생각을 하시는 게 월세는 다달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소득 수준이나 일반적으로 소득이라는 게 이제 다달이 내가 발생시킬 수 있는 현금 흐름을 그렇죠. 고려했을 때 부담할 수 있는 월세의 범위는 자기 소득의 뭐 30%?
이 정도 규모에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도 없어요. 월세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내가 집을 당장 자가로 매입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제 그런 형태를 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매매는 사실 조금 적절한 타이밍 같진 않고 제 생각에 뭐 여러 가지를 조금 따져봐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에 되게 혼란스럽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부동산을 잘 모르고 여전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그분들께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부동산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고액의 물건이잖아요. 고가의 물건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여지껏 버는 데 들어간 노력과 앞으로 벌어들일 노력을 합친 그 결과를 집이라는 것과 바꾸는 형태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선택인데 요즘 이제 부동산 시장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자칭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많죠. 굉장히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만 듣고 판단을 하시는 거가 저는 굉장히 조금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동산이라는 물건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어떤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지역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에 대해서 꾸준히 임장도 하고 꾸준히 지역을 파악하시는 것 그리고 어떤 시세 동향도 뭐 언론에서 떠드는 것 말고 자기가 이제 직접 임장을 통해서 얻는 정보들 그리고 나서 이제 판단에 조금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누가 여기 샀다고 하니까 얼른 따라가서 사고 뭐 이런 것 좀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고 뭐 컨설팅 받아가지고 뭐 여기 가면은 이거 사놓으면 돈 번다고 하니까 뭐 몇천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교육비 내시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는데 누구도 공짜로 남을 부자로 만들어 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 기본적인 것만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격언도 있잖아요. 공짜 점심 먹다라는 격언도 있고 부동산이 정말 이제 재화, 큰 재화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가볍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저도 공부가 너무 부족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하락기에 와가지고 정말 뼈아픈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랑 그리고 감사님이랑 같이 공부 많이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이렇게 멀리서 와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